그렇습니다. 수원이 또 이겼습니다. 3연승, 적진에서 3연승을 거두면서 인천을 최하위로 밀어냈고요. 수원은 8위로 올라왔어요. 와, 수원이 정말 감독 교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고, 물론 상대팀 인천도 이제 조성환 감독 부임 이후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죠. 완전히 성공했었는데 그런 팀들끼리 맞대결을 펼쳤는데 수원이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렇게 수원이 좀 한숨 돌렸잖아요. 네, 김태환 선수의 활약이 좀 주요했던 것 같아요. 네, 거의 이제 막내급 선수 2000년생인데 이날 이제 결승골로 정말 대각선 어떻게 보면 뭐 대지를 가로지르는 수비사인 팍 쓸고 그냥 이태희 선수 손끝에 걸릴랑 말랑 그냥 골문 그물 그 거의 끝머리를 그냥 탁 깨는 그런 이제 득점을 터뜨렸는데, 김태환 선수는 이제 주승진 감독 된 체제에서 조금씩 기회를 부여를 받았고 이제 박건하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다섯 경기에서 모두 경기에 나서면서 정말 이제 수원 스쿼드의 한 자리를 이제 딱 차지하는 그런 선수가 됐는데, 기회를 조금이라도 부여받을 때 보면 이제 특유의 활동량이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. 그래서 이날은 이제 프로 데뷔골을 결승골까지 결승골로 신고를 하면서 팀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귀중한 승리를 선사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활약을 해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세리머니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았잖아요. 득점 후에 이제 박건하 감독 이제 오키 세레머니하고 달려갔는데 한번 퐁 한번 하고 딱 와락 이제 깨웠더라고요. 폴짝. 그래서 너무 이제 또 기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, 근데 그거 보면서 조금 웃겼던 건, 옛날에 박건하 선수 시절 오키 세레머니 할 때보다 현재 유니폼 오키 좀 짧더라고요. 네. 없어요 거의. 많이 안 올라와갖고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 나고. 차이나넥. 그렇게 짧진 않았고 어느 정도는 올라왔는데 박건우 선수는 딱 올려보면 딱 거의 귀까지 막 달랑 말랑 할 정도로 약간 그 느낌 골닷컴 골스튜디오 신상 후리스처럼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거는 귀를 덮고 어쨌든 좀 추울 때 좋더라고요. 아 그래요? 또 입으셨어요? 네? 입으셨어요? 네. 아 이거 어제가 어제 인천 같은 날은 그런 옷이 필요했어요. 맞아요. 협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. 어제는 어쨌든 너무 추웠고 무슨 뭐 인천의 그 바닷바람이 다 그 경기장까지 온 줄 알았어. 와 이런 그냥 피부도 보호할 수 있고 좋아요. 아 그것 하나 빨리 구입해야겠네요. 네. 아직 안 사셨어요? 그건 아직 안 샀습니다. 이 인스타탭은 안 샀다고요? 이렇게 추워 금방 추워질지 몰라서 조금 저도 몰랐는데 찬바람 물면 사려 그러는데 여튼 어디까지 했죠? 그래서 그 옷깃을 촥 했을 때 귀까지 온다고. 그래서 이제 김태환 선수는 경기 끝나고 이제 구단과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, 나를 믿고 출전시켜주는 감독님께 정말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 경기 전부터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, 경기 후 기자회견 때 이제 박건하 감독께 그런 걸 또 물어봤어요. 그래서 세레머니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, 아 사실은 그 세레머니는 못 봤고 골 넣고 이제 본인한테 달려올 때 얼굴만 보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그리고 그 세레머니 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오키 세레머니를 한다는 건 생각보다 이 선수가 정말 센스 있는 선수구나 라고 약간 얼굴에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약간 미소를 띄우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. 이제 기분이 좋으셨을 거예요. 박근혜 감독도. 네. 사전조사가 좀 철저히 됐던 것 같아요. 김태환 선수 입장에서는. 그렇죠. 김태환 선수가 아까 2000년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20살인데 사실 박건하 감독이 이렇게 이제 오키 세레머니 하는 건 뭐 한 90년대 중후반 정도. 네. 그 정도 이제 많이 강산이 이제 세 번 변한 그렇죠. 그 기간인데. 네. 사실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제 활약을 했던 감독님의 그런 특유의 세레머니를 따라했다는 걸 뭔가 이제 감독님에 대한 사전 조사 그리고 굉장히 또 리스펙트 그리고 또 사랑 애정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알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. 그렇습니다. 어쨌든 수원이 굉장히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김태환 선수가 이제 눈도장 확 찍은 것 같고요. 또 사회생활도 그렇게 잘한다면서요. 맞아요. 그렇게 이렇게 딱 경기 끝나고 중계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잡혔더라고요. 저는 이제 위에서 그 이제 딱 위에 자리에서 딱 내려다 보는데 김태환 선수가 벤치에서 그리고 이것도 있더라고요. 이렇게 추워갖고 이렇게 떨 그만큼 추웠어요. 골 딱 하나 줘야 돼요.
그러다가 경기가 끝나니까 막 기뻐하더니 벤치에서 또 뭐 그 게토론인지 물인지 뭐 이렇게 네, 병을 네. 들고 막 형들한테 뛰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막 물 마시라고. 그래서 뭐 기훈이 형, 네. 뭐 민우 형, 뭐 가트 형. 그래서 그 자신감 교체했던 네. 뭐 헨리 형. 네, 네. 네. 그러면서 물 주면서 이렇게 또 기쁨을 만끽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젊은 선수가 사회생활을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딱 하고 있었는데 네. 그게 또 화면에 잡히면서 또 팬들한테 또 이슈가 됐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이렇게 귀여운 김태환 선수 덕분에 수원은 한숨 돌렸는데 인천은 수원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많이 초조해졌어요. 그렇죠. 지금 승점 21점으로 지금 다시 최하위로 떨어졌고 네. 그리고 이날 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이 네. 승리를 했고 근데 다행히 이제 성남이 패하면서 성남과 승점 차가 1점이에요. 그래서 아직은 좀 희망이 있는 상황이고 인천 남은 경기가 그 강원 원정이 있고요. 그다음에 부산과의 홈 경기 그리고 이제 서울 마지막 경기가 이제 FC 서울 원정이라 네. 뭔가 이 세 경기에서 승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강원은 거의 이제 뭐 거의 99% 이제 확정됐고 뭐 그렇기 때문에 부산과의 홈 경기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렇습니다. 수원은 좀 안정권에 들었다고 봐도 될까요? 뭐 수원은 이제 그렇죠. 이제 최하위 인천과 6점 차이기 때문에 잔류에 거의 한 네. 7, 8분 선 넘지 않았나?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아 근데 어저께 박건하 감독은 좀 그래도 되게 신중하더라고요. 예.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게 좀 그래도 좀 여유가 좀 생겼다라고 네. 하니까 아 그래도 잔류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, 네. 좀 더 더 열심히 하겠다, 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이제 식의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남은 세 경기도 신중하게 뭐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조성환 감독도 뭐 끝까지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인터뷰를 했어요. 네, 어쨌든 이날 이제 경기를 쭉 보면서 모든 그 이제 뭐 루즈볼이나 아니면 아무도 소유권이 없는 볼이 네, 네. 결국에 수원 쪽으로 많이 가는 네. 그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. 네. 그러면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아지면 이제 그 팀 입장에서는 경기가 굉장히 안 풀린다고 생각이 네, 들 수밖에 네. 없는데 이날 사실 인천이 많이 그랬어요. 그래서 이제 조성 감독도 이제 세컨 볼 싸움에서 많이 지면서 경기를 어렵게 쉽게 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고 하지만 이제 스테판 무고사 선수가 10월 A매치에 차출이 안 되잖아요. 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망을 갖고 네. 있으면서 정말 다행이죠. 예, 무고사를 뭐 중심으로 되게 이제 남은 세 경기 되게 올인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 그리고 이 경기 잔디 얘기가 빠질 수 없어요. 좀 잔디가 요즘 많은 변수를 만들어내는 1등 네. 공신인 것 같아요. 변수 창출! 변수 창출! 애드립이었죠? 재밌네요. 네. 근데 잔디가 되게 이렇게 막 울퉁불퉁해지고 이렇게 네. 드리블 치고 나가면 잔디가 이렇게 뒤집어지고 죽었어요 잔디가. 네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럭비공 보듯이 네. 어디로 뭐 튈지 몰라. 땅볼 패스를 하면 뭐 팅 걸려서 하늘을 네. 떠버리고 그리고 선수들이 막 드리블 치고 가다가 갑자기 모래 부분을 밟았나 봐요. 맥없이 픽 쓰러지고 푹신푹신하니까. 굉장히 그런 좀 부상의 위험까지 있는데. 네, 맞아요. 네, 그런 지금 안 좋은 잔디 컨디션을 보여줬고, 물론 인천이 이제 뭐 하루아침에 그게 개선되진 못하고, 어쨌든 보수공사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, 장마철 이후에 되게 어려워, 지금 관리가 되게 힘들다고, 네. 조성 감독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. 그래서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을 했고, 근데 어쨌든 이 부산과의 홈경기 한 경기 남았는데, 그 한 경기 이후에 뭐 원정 경기니까. 네. 예, 그리고 뭐 팀이 뭐 어떻게 잔류를 하든 강등이 되든 이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 굉장히 좋은 경기장임에도 불구하고 잔디 상태에 그러면은 경기력에 지장이 있으니까 되게 좀 하루빨리 개선이 좀 필요한 네.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무엇보다 부상이 너무 걱정이 네. 됩니다. 자 이렇게 수원은 8위로 올라갔고 인천은 다시 최하위로 떨어졌는데요. 이제 순위표를 함께 살펴보면서 네. 봐야 됩니다. 네, 울산이 상주를 잡고 1위를 지켜냈습니다. 부산이 서울을 잡으면서 한 경기 만에 최하위를 탈출했고요. 두 단계 올라가면서 10위에 올라갔고요. 서울은 4경기 연속 무승 9위로 추락했고요. 수원은 인천을 잡으며 3연승 달리고 8위로 도약에 성공했습니다. 인천은 덜미를 잡히면서 최하위로 다시 떨어졌는데요. 순위표 변동이 이제 딱 3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맞아요. 25라운드 리뷰로
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든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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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든